어느새 찾아온 저녁 시간. 자매의 식사 준비는 부엌이 아닌 밭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가장 좋은 농사법은 하나는 먹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땅에 주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수확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가죽 고게 참 먹기 좋다. 지금 가죽 나물이라고요. 살짝 생으로 먹으면 고기 맛이 난다고들 표현들을 하세요. 아, 땅두릅 한 입 하실래요? 땅두릅 하나 하세요. 네. 어느덧 나물로 바구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다음은 식용꽃을 따러 갈 차례. 보기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맛도 좋다고요. 어,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비올라예요. 비올라? 한련한데요. 매콤해요. 와. 그래서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쌈밥 해 먹을 거라고 그래서요, 저녁에. 그래서 꽃하고 같이 먹게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를 할 시간. 직접 키운 쌈채소로 쌈밥을 만든 다음 꽃을 얹어 화사하게 마무리.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나에게 주는 선물 같아 더 기분이 좋다는데요. 꽃바구니 같은데요? 거기에 꽃 샐러드와 향긋한 꽃차까지. 와, 보기만 했는데 여기까지 꽃향기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도 화사하게 봄이 왔네요. 아, 먹어봅시다 한번. 삶이란 일과 휴식에 적절한 밸런스를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 꽃쌈이야. 건강하게 삽시다. 오래오래요. 오래오래. 난 100살까지 상추뜨듬을 꼭 키우며 건강하게 살고 싶어. 대짱이처럼. 역시 대짱이. 대짱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라.